안녕하세요. 코바나 라나로입니다. 오늘은 이런 네잎 크로바 호빵 수세미를 한번 떠보겠습니다. 이렇게 닝을 만들어주고요. 삿을 3개 해주고 닝 안에 한길긴뜨기 18개를 해줄 거예요. 2개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18개 쓰면 요 꼬리 실은 이렇게 당겨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 코에 빼뜨기 해주세요. 여기가 세 번째 코. 세 번째 코에 빼뜨기 해주시고, 사슬 3개. 하나, 둘, 셋. 3개 해주고, 빼뜨기 했던 같은 코에, 2개 됐죠? 한 코에 2개씩 해줄 건데요. 한 코에 한길긴뜨기 2개씩 넣어줄 거예요. 이렇게 세 코를 뜯더니 여섯 코가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실을 바꿔주고, 흰 실로 두 코만 떠줄 거예요. 한길긴뜨기 두 코. 두코 떴고, 다시 실 바꿔서 한길긴뜨기 세 코를 뜨면 한 코에 2개씩 뜨니까 6코가 나오죠. 세 코에 6코를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세코 떴으니까 이제 여섯 개 만들어 줬고요. 다시 하얀 실로 두 코, 두 코. 실 바꿔주고, 세 코. 한 코에 2개씩 세 코. 세코 떠줬죠? 세코 떠줬으면 실 바꿔주고, 두코 떠주고, 한 코에 2개씩 세 코. 실 바꿔주고요.
하얀 실로 한 개만 떠주고 실 바꿔서 녹색 또 한 개만 떠주고 또 실 바꿔주고 또 하얀색 실로 하나 떠주고 또 실 바꿔주고 그래서 세 번째 코에 빼뜨기 해주고 이렇게 사슬 세 개 해주고 지금부터는 한 코, 두 코, 한 코, 두 코 이렇게 뜰 건데요. 여기가 사슬이 하나 있으니까 그 다음 코에는 두 코 두 코 한 코 두 코 한 코, 두 코, 한 코, 두 코 이렇게 한 코 두 코 두 코 떴으면 실 바꿔주고요. 여기도 두 한 코 그 옆에 코는 두 코 코 다시 실 바꿔서 한 코 두 코 한 코 떠주고 두 코 떠주고 한 코 떠주고 두 코 떠주고 실 바꿔주고요. 한 코 떠주고 두 코 떠주고 실 바꿔주고 한 코 떠주고 두 코 떠주고 한 코 떠주고 두 코 떠주고 한 코 두 코 한 코 떠주고 그 다음 코는 두 코 실 바꿔주고 한 코 떠줬고요. 그 다음 코는 두 코 한 코 떠주고 그 다음 코는 두 코 한 코 떠주고 두 코 떠주고 여기 처음에 한 코 떴었는데 지금은 두 코. 또 녹색 실로 바꿔서요. 녹색도 한 코 떴었는데 두 코. 하얀색으로 바꿔서 흰색도 두 코. 두 코 떴고 실 바꿔주고요. 세 번째 코에
세 번째 코에 빼떼기. 세 번째 코, 두 번째 코에 빼뜨기, 세 번째 코에 빼뜨기, 빼뜨기 해주시고 사슬 없이 이번에는 여기 총 9코인데요. 실 한번 감아서 한코 건너 그 다음 코에 긴뜨기, 한 길 긴뜨기 두 개, 같은 코에 다시 실 한번 감아서 긴뜨기. 그래서 한코 건너 그 다음 코에 짧은뜨기, 한코 건너 그 다음 코에 긴뜨기, 한길 긴뜨기 두 개, 같은 코에 긴뜨기 한번 더. 그러면 한 코에 긴뜨기 두 개, 한길 긴뜨기 두 개, 그렇게 들어갔죠? 그러면 또 여기 한코 건너, 그 다음 코에 짧은뜨기 해주고요. 실을 바꿔주고, 실을 바꿔주고, 여기는 긴뜨기를 해주세요. 코 늘리지 말고, 그대로 긴뜨기 3개. 3개 해주시고, 여기 녹색 실에는 첫 코에 짧은뜨기 해주시고요. 하나 건너 고단 코에 긴뜨기 하나, 한길 긴뜨기 두 개. 두 개. 또 긴뜨기 한 번. 하나 건너 그 다음 코에 다시 하나, 둘, 두 번째 코에 긴뜨기 하나, 한길 긴뜨기 두 개. 두 개. 긴뜨기 하나. 그래서 한코 건너, 그 다음 코에 짧은뜨기. 하고, 여기는 긴뜨기로 세 코. 하나, 둘, 세코 해주고요. 실 바꿔서 여기 짧은뜨기, 첫 코에 짧은뜨기 해주고 한번 감아서 한코 건너 그 다음 코에 긴뜨기, 한길 긴뜨기, 한길 긴뜨기 두 개, 두 개, 그 다음에 긴뜨기. 그래서 긴뜨기 두 개, 한길 긴뜨기 두 개, 한코 건너 그 다음 코에 하나 건너 그 다음 코에 긴뜨기 하나, 한길 긴뜨기 두 개. 또 긴뜨기 하나. 총네 코가 들어가는 거죠. 하나 건너 그 다음 코에 짧은 뜨기. 하얀 부분은 긴뜨기로 해주세요. 긴뜨기 세 개. 세개 해주고 녹색 실로 바꿔서 첫 코에 짧은뜨기로 연결해주고, 고다음 코 지나서 하나 지나고 다음 코에 긴뜨기, 한
한길긴뜨기 2개, 긴뜨기 한번 더. 그래서 한길긴뜨기가 2개, 긴뜨기가 2개, 한코 건너 고다한 코에 짧은 뜨기. 한코 건너 고다한 코에 긴뜨기, 한길긴뜨기. 한길긴뜨기 2개. 2개 해줬으면은 긴뜨기. 한코 건너 고다한 코에 짧은 뜨기 하기 전에 실 바꿔주고요. 여기 또 긴뜨기 2개. 2개. 긴뜨기 2개. 긴뜨기 2개. 2개 해줬으면 여기 처음에 여기 시작했던 코 여기 빼뜨기. 이렇게 됐으면 여기 네 코로 하나 둘셋넷 여기 줄기. 그래서 이번에는 하얀 실로 여기 볼록볼록 나온 부분만, 여기 녹색 부분만 이랑뜨기를 해볼게요. 이랑뜨기, 한길긴뜨기로, 한길긴뜨기로 이랑뜨기는 코가 한 코에 실이 두 가닥이 걸려 있잖아요. 그러면은 앞에 거 말고 뒤에 것만 뜨는 걸 이랑뜨기라 그래요. 뒷코만 잡아서 뜨는 거를 이렇게 뒤에 것만 한 가닥씩만 걸어서 뜨는 걸 이랑뜨기라 그래요. 여기는 요 부분은 여기 코에 하지 말고 요 밑부분에 짧은뜨기 했던 그 코에 얘가 말을 안 들어요. 짧은뜨기 했던 그 코에 넣고 다시 여기는 이랑뜨기 해주고 하얀 부분은 그냥 하셔도 돼요. 그냥 해주시고 녹색 실만 이랑뜨기 한길긴뜨기로 이랑뜨기 하고 있어요. 실두 가닥 중에 바깥쪽에 있는 실을 여기 짧은뜨기 했던 곳은 밑단에 전단 짧은뜨기 코에 넣어서 이렇게 되게 해주고 이랑뜨기로 한길긴뜨기
하얀 부분은 일황뜨기 안 해도 돼요. 그냥 전체적인 코에 파란색 부분에만 코마다 하나씩 여기는 전단 짧은뜨기 했던 전단에 절단 짧은뜨기 한 곳. 일황뜨기. 한 코에 하나씩 녹색 실만 일황뜨기 하고 있어요. 여기는 전단에 짧은뜨기 했던 곳인데 전단에 한길긴뜨기, 일황뜨기. 여기는 녹색 실로 한단더 떠줘야 될것 같아요. 줄기. 세 번째 코에 하나, 둘, 세 번째 코에 빼뜨기. 그리고 흰 실은 녹색 실은 잘라 주셔도 돼요. 이렇게 돼서 네이크로바가 됐는데요. 이거를 여기서 보면 한 단, 하얀 부분 한 단밖에 안 떴거든요. 그럼 이걸 더 크게 하고 싶으면은 하얀 부분을 두 단을 떠셔도 돼요. 두단 떠셔도 되고, 세 단을 떠셔도 되고. 거기 이게 실이 얇아서 그런데요. 수세미 실로 떠면은 기본 호빵 수세미처럼 그렇게 크게 그 크기로 나와요. 지금 이거는 실이 가늘어서 요렇게밖에 안 나왔어요. 그럼 여기서, 더 크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코 늘리지 말고 줄이지 말고 그냥 한 바퀴를 제가 한 바퀴를 더 뜰게요. 그럼 한 바퀴를 더 뜨면은 크기가 커져요. 코 늘림 줄임 없이 그냥 한 바퀴 뜨면은 이렇게 코마다 하나씩 코 늘리지 말고 줄이지 말고 한 바퀴를 한 코에 하나씩 코마다 하나씩
코마다 하나씩 하나씩 한결인택에 한 코에 하나씩. 이렇게 하면은 한 바퀴 더 돌아가니까 많이 커졌죠. 이렇게 해서 뒤에 뒷부분을 마무리하면 돼요. 이렇게 해서 빼뜨기. 이렇게 하면은 많이 커졌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뒷부분만 하면 되는데요. 뒷부분은 세 코마다 하나씩 줄여줄 거예요. 세코 떴으면 두코 모아떼기. 또첫 번째 코 하나, 두 번째 코도 하나. 세 번째 코도 하나. 그리고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렇게 두 코씩만 빼고 세코 걸렸을 때 한꺼번에 빼주고 또첫 번째 코에 하나, 두 번째 코에도 하나. 세 번째 코에도 하나. 이렇게 해서 네 번째 코에는 반만 빼고, 다섯 번째 코에도 반만 빼서 이렇게 싹 빼주고. 이렇게 해서 여기 끝까지, 이렇게 해서 끝까지 여기 한 바퀴 떠보세요. 끝까지 왔으면요, 빼뜨기 해주세요. 세 번째 코에 하나, 둘, 세 번째 코에. 이번에는 두 코마다 하나씩 줄여줄 거예요. 두코 뜨고, 두코 모아 뜨고. 두코 떠줬으니까 두코 모아 뜨고. 두 코만 빼고, 또두코 빼고 모아주고. 하나, 둘 떴으면, 두코 떴으면, 세 번째 코는 반만 빼고, 네 번째 코도 반만 빼고, 같이 한꺼번에 빼주고. 하나, 둘, 두개 떴으면, 세 번째 코는 반만 빼고, 네 번째 코도 반만 빼서, 세코 한꺼번에 빼주고. 여기도, 요렇게 한 바퀴 돌아서, 요 끝까지 한번 떠보세요. 세 번째 코에 빼뜨기 해주세요. 하나, 둘, 세 번째 코에 빼뜨기. 하나, 둘. 둘, 셋, 사슬 세개 해서요. 이번에는 한코 뜨고 두코 줄여줄 거예요. 여기 하나가 있으니까 여기서 반만 빼고, 반만 빼서 세코 한꺼번에 빼주세요. 그리고
한코 뜨고 반 빼고 반 빼서 세코 한꺼번에 떠주고 첫 번째 코에 하나, 두 번째 코에는 두 코만 빼고 세 번째 코에도 두 코만 빼고 그래서 세코 한꺼번에 빼주고 첫 번째 코에 한 개, 두 번째 코에는 반만 빼고 세 번째 코에도 반만 빼서 같이 한꺼번에 빼주고 첫 번째 코에 하나 떠주고요. 두 번째 코에 반 빼고 세 번째 코에도 반만 빼서 같이 한꺼번에 빼주고 첫 번째 코에 하나 떠주고 두 번째 코에 반만 빼고 세 번째 코에도 반만 빼서 세코 한꺼번에 빼주고 한코 떠주고 두코 모아주기 반 빼고 반 빼서 같이 빼주고 한코 떠주고 두코 모아뜨기 두코 모아뜨기 또한코 떠주고 두코 모아뜨기 한코 떠주고 두 번째 코에 반 빼고 세 번째 코에 반 빼고 그래서 세코 같이 빼주고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반 빼고 또반 빼서 세코 한꺼번에 빼주고 한코 떠주고 두코 모아뜨기 그리고 여기는 꼭 여기는 세 번째 코에 안 해도 돼요. 여기 한길긴뜨기 바로 위에 있는 코에 해서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래서 사슬 3개 해주고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두코 모아뜨기를 할 거예요. 두코 빼고 두코 빼고 같이 빼주고 또두코 빼고 두코 빼고 같이 빼주고 두코 빼고 두코 빼서 같이 빼주고 두 코씩 두 코씩 모아뜨기 두코 모아뜨기 두코 모아뜨기 두 코씩 두 코씩 모아뜨기 여기 위에 이렇게 되면은 네이크로바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여기는 돗바늘을 끼워서 구멍을 메꿔주면 되고요. 이 실은 약간 길게 잘라서 돗바늘에 실을 끼워서 이렇게 여기 두 가닥에 코가 두 가닥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한 가닥씩만 바늘에 걸어서 한 가닥씩만 바늘에 걸어서
이렇게 됐죠. 이렇게 됐으면 매듭을 해서 여기는 아무래도 여기가 줄기니까 정중앙 쪽에 정중앙에 바늘을 꼽아서 내가 어느 쪽에 고리를 할 것인가 정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고리는 뭐 길게 하고 싶으면 길게 하시고 짧게 하고 싶으면 짧게 하시고 취향대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 고리는 이렇게 떠서 저는 실을 좀 짧게 잘랐나 봐요. 그렇게 이렇게 떠서 이렇게 빼뜨기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고 요거는 요 뒤로 빼주시면 돼요. 요 실은 이 뒤로 이렇게 빼주시면 되고 이렇게 해서 네이크로바 수세미가 완성되었습니다. 한번 떠보세요.